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월 19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게 감기 기운은 아닌데, 이번에 목이 잠긴 게 잘 안 풀리네요. 목소리가 완전히 좀, 너무 목이 쉬어가지고, 녹음하기가 곤란한데, 그래도 녹음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평소보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늦었습니다. 제가 늦어도 9시 전에는 올려드리는데, 오늘 뭐 일이 또 중간에 어머니가 또 좀 편찮으셔갖고 병원에 좀 모시고 갔다 오고 뭐 이러느라고 아무튼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자, 1월 19일, 1월 셋째 주 경마, 레이스 포인트, 실전 배팅 요점을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부산 3578, 제주 247. 자, 이렇게 승부처고요. 부산이 5경주, 8경주, 제주는 4경주, 7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하루 전에,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 후에는 꼭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고, 뭐 내일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한 9시 전에는 좀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가 부산 3경주인데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조철 실시간 라이브, 실시간 경마, 요거를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채널도 다 세팅이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들어갈 건데, 뭐 이런저런 준비할 게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사회가 이 모질이 같은 새끼들이 자기네 거 영상, 원래 외국 같으면 다 누구나 틀게 해주는데 유독 대한민국 경마만 자기네들 영상 갖고 틀면 불법이니 뭐니 막 연병을 떱니다. 근데 우리 동료들 중에 뭐 몇 명이 이렇게 좀 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제가 뭐그 사람들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뭐 그럴 이유도 없고, 뭐 같은 동료들이 또 그런 거 일하는데 제가 그런 거 같고, 뭐 하자 잡고 그뭐 그런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가능하면 마사회 법, 마사회에서 규정하는 그런 규정을 벗어나는 불법 적인 영상은 제가 송출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주 개탄스럽지만은, 우리가 뭐, 이 영상은 대부분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요. 온라인 경마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뭐 구정 지나고, 온라인 또만 명인가 2만 명인가 모집을 한다 그러는데, 뭐 그때들 많이들 또 하시고, 다음에 대부분 영상은 이제 모바일로 다 보시기 때문에, 이 실시간 방송을 열어놓고 과연 얼만큼 양질의 정보 같이 의논하면서, 뭐 어차피 유료 예상은 마감 10분 전이면 다 날라가지만 그 뒤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조철의 문자 회원님들, ARS 회원님들, 그 다음에 조철 스타일의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실시간 라이브에 모여서 이런저런 마법 공유들도 좀 하시고, 조철이 보는 복병마, 뭐 유료 예상가기 때문에 마법을 다 정경주 공개하지는 못하겠지만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하여튼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만들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패널들도 있잖아요. 뭐 신재주 의원, 최영 의원님, 김기경 의원님, 또 우리 친구 오영렬 기자, 뭐이 박사, 전부 이제 최용찬 의원 한 번씩 전화해서 같이 예상도 좀 들어보고, 굳이 영상 그 제주 영상 뭐 이런 불법 영상을 안 틀더라도 제가 한번 해볼라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영상 안 틀면 이거 하나만화라고 안할게 자명하죠. 마판 넘버원 조철이 또 총대 메고 한번 시작을 해볼라 그럽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제가 한번 틀어볼라 그랬는데 아직 조금 준비가 미진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부터 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시간 경마하면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그런 방송으로 분명히 다가갈 겁니다.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삼경주입니다. 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강축이 없어요. 이 8번 마 캡틴 찰리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요 위에다가 올려놨죠. 발주 악벽이 좀 걱정이 된다. 이놈은 고질적으로 발주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에는 발주가 좀 좋아지면서 성적을 냈는데 7전 만에 데뷔 7전 만에 근데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많이 팔렸습니다. 김태경이가 타고도 두 번을 대끼리로 팔릴 만큼 잠재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드디어 직전 경주에 승리 테이큰이라는 마필에 이어서 2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필은 전전 경주 14초 6, 그전 경주 15초 7, 그죠? 그전 경주 15초 6. 초반 발주가 영 마음에 안 드는 놈이에요. 물론 직전 경주 마냥 발주가 매끄럽게 나오면 뭐 입상해 하겠지만 발주가 좀 삐끄덕하는 순간 또 불안한 인기 마필로 갈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부산 삼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8번 마 8번 마 캡틴 찰리가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데 발주가 영 불안하다. 발주가 삐끄덕하는 순간 인기 대가리 팔리고 조용히 날아가는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는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8번 마 캡틴 찰리가 아닌 다른 놈, 한 놈. 분명히 이게 잠재력이 있는 놈인데, 제가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뭐 아주 안 팔리는 건 아니지만 덜 팔리고 있는 놈, 한 놈.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뭐 8번 캡틴 찰리와 영릉 막건도 있지만, 캡틴 찰리가 빠지면서 나오는 짭짤한 중고배당까지 같이 노려갈 수 있는 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삼경주입니다. 뭐 요거 대가리만 잘 잡으면 배당은 충분히 보장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삼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부산 5경주예요. 국산 5군 1300 캔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부산 5경주 5번 마 태왕신기죠. 태왕신기.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해설을 해드렸던 그런 경주죠. 자, 5번 마 태왕신기. 이 당연히 인기 대가리로 팔리죠. 오범마 태왕신기가. 자, 오늘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자, 상한가 한번 갑시다. 요거 첫 상한가 한방
때려 먹어야 되는 경우인데요. 자, 오번만 태왕신기 인기 1위 팔리고 있습니다. 다실바 기술과 기승을 했고, 제가 요 위에다가 순발력은 분명히 있지만 뒷심이 딸린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놨죠.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도 오번마 태왕신기가 아마 인기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이때 경주가 신윤섭이가 쥐어 짰습니다. 3바 스텝 인기 9위짜리가 대가리가 들어왔던 경주인데요. 999가 그래서 터졌죠, 결론은. 레몬 불펜을 놓고 갔는데 이놈이 늦발하면서 다 깨졌어요. 약간에서 어부지리성. 선행도 편하게 갔고, 끝걸음 쥐어 짜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이 5번마 남들 태왕시기를 남들은 좀 많이들 대가리로 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이놈 저놈 말씀을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 수요 라이브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어제 좀 강조해드린 복병마필들, 자, 5번 태왕신기 말고도, 자, 요 2번마 이캐시도 말씀을 드렸고, 8번마 글로벌 위크도 말씀을 드렸고, 자, 9번마 절대보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한 마리가 달러박스 될 공산이 큰 그런 경주인데요. 자, 수요 라이브에서도 제가 공개를 해놨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상한가,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현장 하이파이브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시자고요. 부산 5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예, 후반부 부산 7, 8 두 개입니다. 자, 먼저 부산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결론은 달러박스 승부인데, 부산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달러박스 승부. 요거는 중배당 고배당을 노린다. 중배당 고배당 노리는 전략으로 갑니다. 자, 8번마 월드 드래곤이라는 마필이 19조 서승 김영관 마방에 서승은이가 탔는데, 데뷔전만 3착이었고 직전 두 번 경주 모두 우승으로 거머쥐었습니다. 자, 8번마 월드 드래곤이란 인기마 대가리가 있는데 웬 달러박스 승부냐? 결론은 8번마 월드 드래곤을 충분히 이길 만한 기본 잠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거기다가 8번 월드 드래곤의 약점이 또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일단은 8번 월드 드래곤이 승군전이죠. 승군전에 경주거리도 늘었어요. 1300에서 1400으로 경주거리도 늘었습니다. 거기에 일단 코스도 승군전인데 외곽으로 밀렸어요. 그렇다고 얘가 선행을 편하게 쫙 뻗어나가면 되는데, 뭐 4번 광풍로드, 6번 라이더스론, 6번 라이더스론이 빠르죠. 자, 그래서 선행도 편하게 트라이가 될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약재, 거기다가 선행 경합도 또 있을 우려가 있고요. 이래저래 8번마 월드 드래곤을 대가리로 가는 거는 영 마뜩치 않다. 승분전 맞은 8번 월드 드래곤. 자, 요 놈을 뒤로 들려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8번 월드드래곤도 가져가고 한두 마리 좀 더 낀 게 갈 겁니다.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요거 기본 능력이 얘가 제일 원단 능력이 센 놈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여준 것만 놓고 보면 8번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8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기본 능력은 제가 볼 때는 요놈이 대가리다. 요놈이 대가리다. 최근 이런저런 사연과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요놈이 선행을 까고 나갈지도 모르겠다. 요놈이 기습 선행을 깔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기본 능력 앞서 있는 요놈 대가리로 놓고,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꼭 적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7경기였고요. 이제 마지막 8경기로 들어갑니다. 8경기가 예. 혼합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10번마 하늘불패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 현장에서 아마 혼전일 거예요. 서승은이가 탔다고 조금 더 팔리는 것 같은데, 10번마 하늘불패 참 깝깝한 인기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다. 이거는 벤츠 한 대 가는 겁니다. 벤츠 한 대 가자. 벤츠 가자. 자, 10번 하늘불패가 근소하게 대가리로 팔립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자, 경주거리 1800이에요. 그죠? 경주거리 1800. 물론 10번마 하늘불패 직전에 1800에서 끈끈하게 3차까지 올라오면서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죠. 이거 제가 맞췄던 것 같은데요. 베르다노코 해가지고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자, 10번마 하늘불패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서승훈 기수. 승훈이가 계속 2연장을 했었죠. 2연장. 이번 경주는 좀 힘들어 보여요. 10번 게이트에 직전 경주 상대보다는 분명히 센 놈들을 만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 한 서너 마리 됩니다. 우리의 메인 승부 10번마 하늘불패를 뒤로 돌리고도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 몇 두가 좀 있어요. 뭐 2번마 가속제일도 그렇고요. 4번마 달릴레오도 납대기가 좀 무거워서 그렇지, 이것도 모래만 피하면 좀 잘 될 것 같고, 계속 강편성에서 싸워왔던 이 7번마 대오전설이란 마필, 요 마필도 좀 눈에 아른아른 거리죠. 자, 이런 뭐 2번, 4번, 7번 뭐 이런 마필들 이외에도 곳곳에 W 마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8경주 조철에 달러박스를 놓고 10번 하늘불패는 잘해야 방어마권으로만 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부산 팔경주 두 번째 승부처인데, 시원하게 상한가로 한 방 때려 조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부산 경마, 실전 배팅 예상 방송을 좀 예상 마범, 예상 경주를 좀 했고요. 제주는 2경주, 4경주, 7경주입니다. 제주는 2경주, 4경주, 7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와 7경주라 그랬죠. 먼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경주는 좀 쉽게 가는 경마로 좀 찍어먹기 들어갈 수 있는 경마가 좀 보이기 때문에 초반 승부는 쉬운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제주 2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제주 2경주. 제주 2경주. 제주마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으로 펼쳐지는 제주 2경주입니다. 출범 뭐 오라정월이에요. 오라정월. 뭐, 현장에서도 사전 인기도는 인기 1위가 확실시 되고 있고, 자, 제주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 자, 예측권 10장 한번 깔끔하게 찍어먹기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는 뭐 굳이 비비 돌리지 않고 정석대로 풀어갑니다. 7번마 오라정월의 기본 능력이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뭐 일단 인정을 할 거는 인정을 하고 하는 게또 경마 아니겠습니까? 자, 7번 오라정월 전현준이 뭐 56까지 올라갔어도 상관없고요. 특히나 이마필은 앞선 경계도 되고 따라가는 경계도 되는데 이번 경주에 그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7번마 오라정월 이놈은 대가리인데 자 과연 후차권에서 어떤 놈을 앞쪽에서 찍어 먹을 거냐. 자 7번마 오라정월을 놓고 이놈 저놈이 팔리는데 딱두 방으로 때리고 받치기면 요거는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두 방으로 들어가는 찍어먹기 뭐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깔끔한 적중과 깔끔한 환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경주를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7번마 오라정어리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2경주였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이제 4경주인데요. 메인이죠. 제주 4경주와 7경주인데요. 자, 요거 은근히 혼전 접전인데 이런 데서는 대가리를 잘 놔야죠. 제주 4경주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이건 접전입니다. 혼전입니다. 접전 혼전 속에 자, 노릴 만한 달러 박스가 한 놈, 축으로 믿음이 오는 놈한 놈이 있기 때문에 이놈 저놈이 뭐 많이 팔리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믿는 축에다 붙여서 이번 경주는 배당판이 아마 붕떠 있을 겁니다. 대끼리도 뭐한 4배, 5배 준배당, 준배당 쭉떠 있을 건데, 자, 이 믿는 축이 있기 때문에, 자, 요놈에 붙여서 깔끔하게 중고배당을 노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소식이 갈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바람을 좀 잡고, 현장 예상에서 꼭 좋은 결과를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제주 4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7, 럭키 7입니다. 행운의 럭키 7인데요. 아, 이 경주를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자, 이번 7경주는요. 자, 이거 오늘 두 번째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되겠는데요. 자,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입니다. 자,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상한가방 때리러 들어가는데요. 큰 배당짜리는 아니지만, 자, 일단 조건이 가장 유리해진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제가 요 위에 대가리 공개를 했죠. 자, 1번마 달천왕비. 자, 현장에서도 대가리가 팔리긴 팔리는데 배당이 좀 상대적으로 좀 중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마 달천왕비, 현장에서 뭐 별 이상만 없으면, 제가 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 현장에서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한경주 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해, 이걸 따지다 보면요 이런 예상 방송을 못하죠. 현장에서 제가 어제 그 라이브 방송이라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회원님한테 제가 나름 성의껏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1번 달천왕비 놓고 간 다음에 현장에서는 왜 몇 번을 놓고 갔냐, 결론은 현장에서 1번마 달천왕비에 어떤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 상태가 메롱메롱하고 나왔든지 승부 의지가 대판 5분전이야 배당판만 보도 알게 얘는 나 없어 하고 써 있어, 만약에 이런 게 현장에서 눈에 딱 띄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놓고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사전 예상을 하면서 경주 분석을 할 때는 얘가 대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께 일단 예상 방송을 할 때는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별일 없으면은 대가리다, 그거는 현장에서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가끔 한두 번씩 있는데 우리 회원님이 그때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아무튼 1번마 달천왕비가 코스를 너무 잘 받았죠. 얘가 선행마인데 이번에 선행마가 많아요. 선행마가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가장 좋은데 거기다가 1번 게이트까지 받았어. 부담 중량은 조금 더 올라갔지만 뭐 문현진이도 잘 타잖아요. 앞방 시원하게 조지고 한방 때리고 나갈 수도 있고, 특히나 얘는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입전개로도 입상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건 선행을 갔었죠. 전현준이가, 이거는 문현진이가 외곽 2반매 따라갔어요. 어쨌거나 입상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선행을 갔었고, 근데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문현진이가 굳이 선행을 회피할 일이 없다, 그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처 들어갑니다. 요거 띠띠빵빵 벤치 한 대 갖다 때리면서 제주경마 오늘 마무리 할 테니까, 글쎄요, 뭐 압축을 좀 잘 해야 될 건데 압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찍어 먹기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7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 끝나고 좋아요 하나 눌러줌과 동시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꼭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입금자 처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업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자, 아무쪼록 조철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철의 조철 실시간
경마, 조철 실시간 경마. 유튜브 제목은 아마 조철 실시간 경마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아무튼 차근차근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승부처 부산 3578, 제주 247. 메인 승부가 부산이 5경주, 8경주, 제주는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일 금요경마 건승하시고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